이 사람이 안 갈 자리를 갔다든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을 때 급사를 맞거든.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정미소를 하셨는데 정미소 옆에 선악나무가 있었어. 큰 선악나무. 근데 자꾸 정미소에 이 나무가 크니까 가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지를 잘랐어요, 증조할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했단 말이야. 그날 밤에 이유 없이 누워서 다음날 돌아가셨어. 이게 급살이란 말이야. 급살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드물지.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하기는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급살은 급하게 들어오는 살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안 갈 자리를 갔다든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을 때 급살을 맞거든. 그거는 무당들도 알아채기가 힘들겠네. 그렇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와야지 그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정미소를 하셨는데 정미소 옆에 선악나무가 있었어. 큰 선악나무. 근데 자꾸 정미소에 이 나무가 크니까 가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 가지를 잘랐어요, 증조할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했단 말이야. 그날 밤에 이유 없이 누워서 다음날 돌아가셨어. 이게 급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급살의 전조 증상을 사실 알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산을 잘못 갔는데 산소에 나무를 잘못 잘랐다든가, 아니면 산에 가서 어떤 나무를 잘못 잘랐다든지,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인데 이 집에 공사를 하는데 기둥을 잘못 건드렸다든가, 산소를 잘못 건드려도 급살 맞아요. 그러니까 급살은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 병신을 만들거나 죽거나야. 그래서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되고 갈 자리를 가려가야 되고 집을 잘못 올려도 그게 급살 맞아. 그러니까 그 땅에 지신이 강하고 신의 기운이 있는 터를 뭐 전원주택을 짓겠다, 뭐 빌라를 짓겠다 해서 파는 순간 급살을 맞지. 살이 바로 오는 거거든. 운에서 살이 들어오는 거랑은 달라. 운에서 살이 들어올 때는 내가 느낄 수도 있어. 뭔가 오래 불안하고 뭔가 몸을 사려야 될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급살은 그렇지 않아. 배는 뭔가를 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치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골들은 다 선악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선악나무 앞에서 구슬하고 옛날 만신들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선악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도로가 나면서 선악나무를 자르는데 이걸 자르라고 시킨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자르라고 칼댄 사람이 죽잖아. 그게 급살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이 종사한다 그러면 그걸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아. 아, 순간 자기는 찝찝함을 느끼지? 당연히 느끼지. 이거는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아 찝찝한데 이러고 손 대는 순간 살 맞는 거거든. 사실 이 정도로 급살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순간, 그렇지. 순간 급하게 오니까 급살이지 뭐 운에서 급살이 들어오진 않아. 그냥 올해는 살이 발동했다, 살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수가 안 좋을 때 가지 말아야 될 걸 가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수가 좋으면 그걸 안 건드리지. 그날 뭐 내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간다든가 회사를 쉰다든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그걸 자르겠지.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려서 죽는 경우가 많지. 공사장은 물도 흐르고 흙도 있잖아. 그러니까 물에서 이 급살이 오는 건지 흙에서 오는 건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올해는 물가를 가지 마라. 이런 것들도 물에서 살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옛날에는. 올해는 산을 건들지 말아라, 산소를. 그거는 토에서, 땅에서 살이 오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건드리면 급살을 맞게 되죠. 그거 급살은 무조건 3, 7일 안에 일어나. 20일 안에.